찍은 상태에서 그게 안 바뀌는구나. 예스. 오, 내 휴대폰이 조명이 되고 있어. 너무 아, 조명. 뭐예요? 뭐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안녕. 근데 눈이 너무 위로한 이렇게. 안녕. 아, 맞다, 언니. 기길. 안녕하세요. 오늘은 XXXY 촬영 1일차입니다. 이 카메라를 두고 가신다고 하니 1일차, 2일차 다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은 너무 추웠어가지고 라면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맞다, 노래도 꺼야 되는데. 6XY 촬영 2일차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목이 약해서 매니저님이 이거 주셨어요. 촬영장에서 또 찍어야겠다. 안녕하세요. 3일차 XXY 촬영장 도착했습니다. 너무 아침이라 잠이 덜 깨기도 했고 어제 조금 뭘 먹어서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초점이... 오늘도 열심히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1학년 3반 촬영 현장에 왔는데 지금 제가 너무 설렁탕에 소면이에요. 잠시만. 남씨 안녕하세요. 설렁탕은 당면이에요, 소면이에요? 설렁탕은 그렇죠, 소면이죠. 이분 당면 드신대요. 당면은 갈비.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설렁탕 뭘 먹을지 얘기를 하다가 설렁탕에 잡채는 당면이죠. 잡채는 당면 저도 알아요. 어렵네요, 음식이라는 게. 한 10분한테 여쭤봤는데 10분이 다 소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4명째쯤 물어봤을 때 아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굽히기 싫은 거예요. 설렁탕엔 소면, 갈비탕엔 당면. 저 오늘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겠습니다. 소면이 들어가 설렁탕. 나중에 또 인사할게요. 저는 오늘도 XXXY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1일차 때부터 계속 쭉 잘 찍어오겠다고 했으나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꼭 써주세요. 꼭. 오늘 화장이 좀 잘 된 것 같은데. 일단 안녕. 저는 조금 눈을 붙일까 했지만 매니저님이 바나나를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바나나 먹을 겸 켰어요. 바나나가 엄청 아삭아삭해요. 사과인줄? 사나나, 사나나. 이따 설렁탕 먹을래요? 깍두기 대신 이거 먹어도 될 듯. 헐. 왜 아삭아삭한지 이제 알았다. 초록색이네, 바나나. 오빠 이거 급하게 따오신 거 아니죠? 점심 뭐 먹지? 촬영장까지 10분 남았으니 저는 대본을 좀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가기 전에 한번 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일차 촬영입니다. 나름 하루 빼고 잘 지켜서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첫 씬부터 저 혼자라 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것 같지만 열심히 잘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 지금 옷을 안 갈아입고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어떠신데요? 뭐야?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집이 너무 작아. 아니 집이 너무 작아. 차야. 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귀여워. 어떻게 알고 오늘 옷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막잘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그래도 올해 시작을 좋은 작품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정말 좀 힘든 시기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